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우리는 여러 차례 대확산의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왔습니다. 2021년 2월 26일인 어제 우리 울진군에도 코로나19 첫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3월 2일부터 울진 의료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향한 울진군의 방역 정책에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2021년 2월 마지막 주인 넷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울진방송 2월 넷째 주 주요 소식들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함에 따라 예방접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내년도 국가 투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울진군은 싱크홀이 생긴 북면 해안도로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합니다. 울진군은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주민에게 새 빛을 찾아주었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의 첫 백신이 전국적으로 이송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울진군도 25일 오전 10시 군과 경찰의 호위 속에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울진 의료원과 오차드 요양병원의 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울진군도 25일 오전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군과 경찰의 호위하에 인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울진군의 1차 접종은 울진군 보건소의 200명분인 20바이알이, 울진군 의료원의 100명분인 10바이알, 오차드 요양병원의 100명분 10바이알이 각각 배정됐으며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비상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 보건소는 당직자 1명 외에 비상근무자를 2명 추가하여 24시간 철통 같은 비상근무를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백신 접종은 3월 2일 시작되며 1차 접종 대상은 울진군 관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시설 입소자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진군과 보건당국은 전찬걸 울진군수를 필두로 방문 접종팀을 구성하여 울진군 백신 접종 계획을 완벽히 세우고 만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백신이 오전 10시에 울진군의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 한 200명 인분, 그다음 의료원에 한 100인분, 그다음에 저 후포 오차드 병원에 100인분에서 울진군에 400인분이 오늘 도착했고요. 3월 2일부터 이제 울진 의료원 요양원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평해, 그다음 오차드 이런 요양 시설을 이제 3월 2일부터 접종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5월 중에는 이제 65세 이상 예,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약국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접종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8월 달부터는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제동관 이제 건남 제동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한 3만 100명 정도가 접종 대상입니다. 70% 정도 하면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간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약이니까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좀 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백신은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그런 관계로 맞는 거니까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국민들이 호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다 국민 개개인은 내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봐서는 순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이라든가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겠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 그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좀 같이 호응해 주고, 다들 내가 힘들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많이 혜택 받아야 되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조금 버려주좀 뒤로 미루고 공공이익과 공동을 위해서 좀 선심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접종팀은 3월 2일부터 울진군 노인요양원과 평해노인요양원, 엘요양원 등 관내 3곳에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게 됩니다. 울진군 의료원 요양병원은 3월 2일에 후포면 오차드 요양병원은 3일부터 병원 의료진들이 자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 예방주사는 65세 이하로 하고 65세 이상은 아주 점검이 안 돼가지고 좀 뒤에 경과 보고 하는 걸로 하고 18세 이상 이제 이렇게 놓는데 직원들하고 여기 나이 좀 아까도 그 나이에 해당되는 요양 환자들 그렇게 놓는다. 저희는 일단 오늘 백신이 100명분 예, 그게 이제 10바이알이고요. 한 바이알당 1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백신이고 이게 이제 1차 접종은 저희가 다음 주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 예정되어 있고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져 있고 이틀에 나눠서 저희가 총 이번에 한 65명 정도 그 입원 환자하고 저희 종사자분들 65세 미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시고 그래서 이틀에 나눠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100명까지 충분히 맞을 수 있지만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면서 예,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면서 맞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울진군은 지난 22일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생활 백신 자원봉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10개의 읍면 단체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울진군 관내 식품, 공중위생시설과 체육,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그 자원봉사단 발대는 그 만든 이유는 이제 공무원들이 자꾸 가서 이제 식당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개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업주들이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민간 주도형으로 한번 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원봉사단을 모았는데 66명이라는 인원이 자원봉사 와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우리 울진 국민들이 이렇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행정과 같이 협조를 잘하는구나.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은 이 개몽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도 체크하는 데 대한 그 주민들의 자발 참여가 더욱더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전국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도 오늘 오전 10시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5일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전창걸 울진군수 주제로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주요 시책과 연계한 신규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45개 사업의 국비 3,790억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과 국립생태원 분원 건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유치, 국립해양과학관 친수공원 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의 내년도 건의액은 총 441억 원입니다. 또한 울진해양치유센터 건립,
울진 실내 체육관 건립, 동해선 철도 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31개의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투자예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생활 SOC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진 사업에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경북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9일 북면 나국리에서 발생한 해안대로 침하 현상 사고와 관련해 휴일도 반납한 채 발빠른 복구에 나서 동분서주하며 일처리 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관계자들을 보며 피해 주민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반경 울진군 북면 나국리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침하가 울진군의 발빠른 대처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복구 작업을 진행해 임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고 놀랬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요 막 화장실 물이 넘쳐 올라오고 막 저 절로 인해 갖고 올라오고 우리는 여기 이래 갖고 이래 중 생각도 못 하고 아침 한 10시 반 됐는데 우리 딸이가 여기 애기 데다 주러 왔다 보니까 여기 무너졌다 그래 갖고는 이제 내가 와 보니까 그렇게 무너졌더라고요. 무너졌는데 막 진짜 놀랐어요. 우리는 막 우리 아가 차를 끌고 일로 오다가 막 무너지니까 놀래 갖고는 막 가고 토요일 날 그랬으면은 여기 무슨 사고 났을 거예요. 차로 갔다 입으세요. 대놓고 낚시질을 하는데 그날 따라 또 금요일날 대나 놓으니까 그나마 사람들 안 오셔갖고 피해도 없었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진짜 놀랐어요. 막 저기서도 사람도 쫓아내려오고 16을 차가 오고 여기 사람 빠져 죽었지 하고 막 그렇게 참 도민들도 다 와갖고 다 참 벌써 복구가 긴급으로 다 됐네요. 네, 잘 됐어요. 예, 군수님 오셔갖고 이게 막 빨리빨리 해주라고 이제 지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한 8시나 9시 돼가지고 사람들 다 오셔갖고 막 밑에 이제 또 뭐 포대를 갖다가 깔고 모래 이어는 포대를 갖다 깔고 자갈 깔고 또 막 돌을 갖다가 엿더라고요. 이어가지고는 완벽하게 해가지고는 지금 다 완공됐거든요. 근데 너무 군수님께 감사해요. 막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놀아야 되는데도 놀지도 않고 하셔갖고 일해준 게 너무 감사했었고 고마웠어요. 이번 나국리 해안도로의 도로 침하는 지난 2주간 계속되어 온 풍랑에 파도가 해안가까지 거세게 몰아치며 방파제 옹벽의 기초 세굴에 따른 모래 유실로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9일 도로가 침하된 현장에는 전창걸 울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독려했으며 사고 원인과 긴급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 현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그 19일 날 그 방파공벽 그다음에 바다 그 침식에 연한 침식에 의한 방파공벽 기초 세굴로 네. 거기에 따라서 모래 유실로 따라서 도시객도로 일부가 침하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파기됐고 긴급 보수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날인 20일 날 긴급 보수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했고 거기다 항구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제 파손된 도시계획도로 일부에 대해서 그 TTP 보강이라든지 저희가 향후 복구 계획을 세워서 일단 예산 확보를 신속히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택은 상하수도와 연결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상하수도 관이 무너져 물과 하수관을 사용할 수 없어 당장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19일 오후부터 진행된 복구 작업으로 21일에는 인근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은 현재는 임시 복구가 완료된 상태지만 향후 두 번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항구 복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주저앉은 도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주말에 쉬지 않고 긴급 복구를 진행한 울진군청의 신속한 복구 작업 덕분에 주민들은 다시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국리 싱크홀 복구 현장에서 울진방송 김영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비해 울진군은 해양 신산업 육성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비해 해양 신산업 육성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수심이 깊은 대양의 축소판이자 각종 자원의 보고인 동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양과학 연구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에 부응하고 해양관측 연구조사 장비의 무인화 및 국산화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양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를 해양 전문 실리콘밸리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성을 일찌감치 내다보고 해양과학연구에 특화된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R&D 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은 해양과학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반이 부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 3년 동안 다양한 해양장비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사업은 2020년부터 5년간 주변면 호정리 일원에 227억 원을 투입, 수심이 깊은 바다를 자율 운항할 수 있는 수중글라이더의 핵심 부품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1차 연도 연구개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축이 돼 2024년까지 기술개발과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내에 운용센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중글라이더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국내 기술로 핵심 부품과 장비가 개발되면 연안 중심의 부위 관측 한계를 보완해 외해역 및 깊은 바다까지 관측 영역이 확대되어 저비용 고품질의 해양 관측 정보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센터 운영, 관련 산업의 교육 훈련, 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향후 수중글라이더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동해안 지역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환동해권 해양과학 R&D 거점을 형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에서는 500kV HVDC 변환시설에 대한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산하에 임시기구로 500kV HVDC 변환시설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진군은 한국전력공사의 500kV HVDC 변환시설 건설 사업에 주민들이 갖는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하면서 울진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고자 임시기구인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효선 공동대표는 500kV HVDC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변환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또한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과 개별적으로 지원협의를 추진해서 또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업자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투명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민간 위주의 전문적인 TF를 구성하여 지역 갈등 원인을 해소하는데 행정도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소식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절망에 쌓여있던 주민을 울진군과 죽변면이 적극적으로 나서 절망 속에 지내던 주민에게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울진군 죽변면 사무소. 언제나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활기찬 울진군의 대표적인 면사무소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이남솔 팀장을 주축으로 세심한 관찰과 집요한 노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찾아내는 복지 담당인 노현정 팀원과 전문 간호 자격증을 갖고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꼼꼼히 챙기는 최경식 팀원, 그리고 복지 사례자를 관리하는 임기훈 팀원이 죽변면의 맞춤 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맞춤 복지팀은 사례자를 방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사례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방문하는 사례자는 61세의 여성으로 심한 양쪽 눈 백내장과 고혈압 그리고 당뇨로 인해 2018년부터 두 눈이 실명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와 함께 정신적 불안과 고통까지 겪으며 시리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네. 아유,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나도 없어요. 네. 내 집같이 편안하네. 다행히 지난 겨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죽병면에서는 긴급 복지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사리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집중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박 씨의 백내장 수술은 울진 로타리클럽의 후원을 통해 두 눈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나 검사 결과 우아는 완전 실명인 데다 빈혈 수치가 높아 수술이 불가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새로운 질병까지 발견되어 당장 신장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진단까지 받으며 박 씨는 마지막 삶의 의욕마저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작년 겨울에 우리 그 마을을 관리하는 이장님으로부터 이런 분이 계시다, 상당히 어려운 분이 계시다는 그 연락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그 사례관리자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양쪽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들 집중 관리를 한 결과로 지금은 그 오른쪽 눈은 실명 상태이지만은 왼쪽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 직원들과 같이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피하셨어요? 그냥 더듬더듬해서,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살았죠. 하루 한 끼도 못 먹으니까 가지나 말른 데다 더 말릴 수밖에 더 있어요.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밥솥을 못 누르니까 못 해 먹은 거예요. 아, 나중에는. 아예, 그럼 아예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예예. 깜깜. 그러니까 불을 항상 우리 집에 오면 꺼있는 이유가 켜놔도 깜깜하고 꺼놔도 깜깜하니까 정세를 아끼려고 꺼놓고 항상 있었죠. 면직원들이 오면 이제 켜놓고 들어오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꺼놨어요. 꺼놔도 컴컴하니까 뭐 켜놔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꺼놓고 살았지만. 죽변면에서는 박 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대구 소재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포항 소재 병원과 울진군 의료원 등 17회 병원 동행과 45차례의 방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중관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장투석을 위한 인조혈관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지난 16일에는 좌안 백내장 수술로 3년 만에 드디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밥 먹으니까 100은 올라가지. 약을 드셨는데 봐. 어이, 지금 양호한 걸 지금. 그때 막 300씩 나왔는데 270.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지. 옛날엔 많이 나왔거든. 혈압 찍기요. 근데 왜 혈압이 높나요? 아, 혈압이 지금 좀 이렇게 긴장을 하셨는지 좀 높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안정 취하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어머니 이렇게 그러면은, 예, 수술하기 전서부터, 예, 계속 이렇게 보시고 또 케어하시고 그러셨. 예, 수술하기 전부터 눈이 안 보이실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그때는 상태가 어땠나요? 그때는 어머니. 이제 매우 정신적으로도 우울해 보이시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삶의 의욕이 없었고 많이 안 좋았는데 수술 후에 이제 앞을 보시니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안정된 상태로 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지금 편안해 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
너무너무 편해요. 어머니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죠. 아, 좋아요? 예. 아, 전에는 어떠셨어요? 수술할 때는? 아, 전에는 뭐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어요? 상태가 몸 상태가? 몸도요, 뭐, 하여튼 뭐, 먹도 못하고, 안 맥히니까 먹도 못하고, 보이도 안 하고 하니까 뭐, 하나도 뭐, 살 의욕이 없었어요. 그럼 밖에 외출도 전혀 할 수 없는? 못했죠. 안 보이니까 못 나가는 거죠. 구조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변 면장님도 그러시고, 팀장님도 그러고, 모든 직원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러니까 딴 저기는 없어요. 이제는 보이는 것만 해도 그전에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했는데 이 너무너무 이 면 직원들이요. 진짜 나는 이렇게 예, 이런 사랑을 어디가서 받겠어요. 이렇게 와주시고 날마다. 울진군 주변면사무소의 모든 직원들과 맞춤복지팀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안타깝게 꺼져가는 한 생명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였습니다. 어저께는 어머니 제가 아들 해드릴게 이랬다.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차에서. 병원에서 계속 같이 네. 다니고. 네, 같이 다녔죠. 안 보이니까 어머니 오른쪽 어깨 탁 잡고 어머니 오른쪽 왼쪽.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 뭐야 목소리만 알고 있지 얼굴 예, 사실 못 보이지 봤죠. 않아요. 어떠세요 수술하고 딱 얼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고 이걸 뛰었는데 갑자기 이 처음 봤죠 목소리만 맨날 듣고 어머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 키 크신 분도 섰고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막 쌔뜻하게 보이니까 내가 놀랬다니까. 그전에는 면사무소 뭐 뛰러 가려면 가기 싫어서 막 못 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뭔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안 오니까 이제 저 아주머니가 이제 면사무소 놀러 오세요. 예예예. 예, 예. 뭐 감동스럽죠. 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저희들이 뭐 사회복지사 한다고 이렇게 각 그 읍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 만나서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열정도 필요하고 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그래서 뭐 여러 면장님, 군수님 뭐 우리 직원들까지 다들 관심 가지고 끝까지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 좋죠. 밝게 웃으면서 그게 저희들은 최고 보람이죠. 예. 왔다 갔다 서로 길에서 만나면 밝게 손 흔들고 인사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자세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울진군의 복지 행정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사람 냄새가 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울진군 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소 내 회실에서 검연 스포터즈의 운영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한 간담회와 보건 교육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재미있고 쉬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검연 체험 교실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
울진군 관내 자원봉사자 6명으로 구성된 금연 서포터즈를 결성하고 지난 24일 울진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서포터즈의 운영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한 간담회 및 보건 교육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강의 위주의 보건 교육은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내용을 금방 잊어버려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연 서포터즈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재미있고 쉬운 체험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금연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에서는 간접후면 피해 방지를 위해 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흡연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맞춤형인 이동금연 클리닉과 내 집 앞 금연 클리닉 등의 활성화로 단절 없는 금연 성공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조수연 보건소장은 호흡기 감염병 시대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사회의 주민자발적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 맞춤형 금연 서비스를 개발하여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있었던 울진 해경 소식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1일부터 연중 대국민 맞춤형 해상순찰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국민 맞춤형 해상순찰은 울진해양경찰서가 정부 혁신 실행계획 중 하나인 대국민 참여 맞춤형 해상순찰 서비스 시행의 일환으로 국민이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을 신청받아 울진군 관내 치안 여건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찰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 참여형 순찰 방식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울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해상순찰 신청 게시판과 각 관할 파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이내 검토를 한 후 순찰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자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대국민 맞춤형 해상순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일방적인 순찰 방식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맞춤형 해상순찰로 개선하여 경찰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지역의 잠재적 해양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8일 경북 영덕 조종 면허시험장에서 2021년 첫 시험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 조종 면허시험장과 더불어 총 52회의 동력수상 내적이고 조종 면허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력수상 내적이고 조종 면허는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 내적이고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조종 면허 시험은 일반 조종 면허와 요트 면허 세 종류가 있으며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응시생들이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집행을 위해 2021년 첫 조종 면허 시험 전 면허 시험장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추후 주기적인 시험장 지도와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조종 면허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수상 내적 종합 정보 사이트나 또는 울진 해양경찰서 05402 2251번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6일 2021년도 정기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승진 임용식에는 경위의 정남숙, 경장의 이성찬, 강주빈, 이원혁, 조영욱, 이효석, 황성근, 남창우, 박효정, 이호진, 박영우, 김재현, 최성용, 이근석 등 총 14명이 1계급씩 승진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승진자들에게 승진 축하의 말을 전하며 어깨 위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고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 인원으로 진행한 임용식에서 조석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을 축하드리며 무거워진 어깨만큼 앞으로도 국민과 조직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일상의 회복이라는 이 단순한 간절한 바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울진군과 방역당국 역시도 코로나19 방역을
혼란 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집단 면역을 위한 마지막 고비가 시작됩니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 적극적인 접종 참여, 그리고 접종 기간 동안에 더욱 철저한 방역 준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울진 방송에서도 3월 1일부터 코로나19 접종 기간 동안 특집 방송을 편성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서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딸기 체험은 언제 시기에 그러면 시작 오픈을 하는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체험은 안 했는데 이제 그게 전체 체험관을 개관은 3월 6일부터 개관해서 전부 이제 어린이들을 해가 가족 동반 체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그 딸기를 이제 우리 공원에 오면은 원피지 공원에 와서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실제 이제 그 가게에서 가가 사 먹는 것도 사 먹지만도 실제 달린 데서 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사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따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맛보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뭐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렇게 또 작게나마 또 이렇게 큰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년마다 이렇게 쭉 운영해 왔었는데 원래는 실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이제 국민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갈 데 없고 이런 상황에 이제 이제 거리두기가 한 1.5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3월 6일부터 이제 처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